모든 집에서는 엄마랑 내가 안 나오고 아빠랑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분리수거 같은 거. 너 음식물 쓰레기 버릇이 알지? 당연하죠. 아빠는 몰라. 음식물 쓰레기 어딘지도 모르실걸?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아빠 쓰레기 버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어머. 나도. 야, 지난번에 담배 빼갖고 아빠 줘서 버렸잖아.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야, 대동단결했어.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버려보신 적이 없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봐요, 그러면. 응?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봐. 한숨부터 나와 뭐 해달라고. 해봐봐. 아니, 다 그거 의미 없게 그거. 왜 아니 한 의미가 없다니. 집에 쌓이다 보면. 내가 만약에 없고 애들도 없어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려? 아니 비상용으로 해보란 말이야. 나가. 근데 엄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아들이 혼자 있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막 볶음밥 같은 것도 해주고. 오. 막 이렇게. 그럼 해줘야지. 그치. 고기도 막 구워주고 그러는데 아빠는 고기를 집에서 구우면 좀. 아유. 아니 근데 아들도 대박이다. 아들 멋있다. 아들 진짜 와 대박이다. 아빠가 집에서 고기 굽는. 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훌륭하다. 아빠가 막 이거 떠다줘 하면 아 싫어 저리 가. 그래서 엄마는 쉬고 아빠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어떻게든 악착같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아빠는 조금 더 일을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이제 좀 엄마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걸어봐봐 자기야. 우리 가만히 있을게. 당신 혼자 가서 음식물 쓰레기 있으니까 한번 가서 열어봐봐. 줘봐. 못할 거야. 음식물 쓰레기 줘봐. 어? 줘봐. 정리 하나만 해봐야지. 뒷짐 계속 치고 있어. 있는지도 몰라요. 뭐지? 음식 쓰레기 나한테 주면 어떡해. 내 말이야. 한대 버리고 있으니까. 야 진짜 저런 삶이 있구나. 아 저게 음식 버리는 게 도전이야.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멋있다. 해본 적이 없어. 여기 구멍이니까 요대로 갖고 가요. 냄새 나니까 요대로. 아, 쉰 거 아니야? 아니야.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버리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 돼. 자. 진짜 처음이래 저거. 어디다 버리는 줄 몰라. 아 어디? 나 너무 불안하다. 엄마 데다가 버릴까 봐. 있잖아 여기. 오우 씨.